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현재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속보 뉴스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지금 2월 달 시장 전략을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뉴스 나왔던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5월 3일부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그럼 5월 3일까지는 공매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지된다 이 말이죠. 금지할 것이다. 자, 그 말이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인 동학개미들 다 우리 개인 투자자 덕분이에요. 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그 밑에 것도 좀 중요한데, 자,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매도를 재개를 하더라도 이 제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뉴스죠. 자, 그러고 난 다음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공매도를 다른 여타 종목군들과 함께 재개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위주 재개, 공매도 재개. 나머지 종목군은 별도의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개별주들에 대한 상승이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다. 개별주 상승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알수 있겠죠. 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제도 개선 과제로 무차익 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자, 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거래소 시장 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 보관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 대여 물량 확보를 꼽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우리가 3월 달에 원래는 예정됐던 것이 정리를 해봅시다. 언제로 연기됐다고요? 5월 달로 연기됐고, 모두 공매도를 그러면 금지를 연장하느냐? 아니죠. 5월달 돼가지고 어떤 거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재개한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이 5월달까지는 일단 안정적인 상향 추세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현재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 주가가,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그림도 한번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2월 1일날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2월달 시장 전략을 짰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좀 생겼죠. 2월 22일부터는 공매도 관련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지워야 됩니다. 정책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2월 달은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왜냐? 투자 심리가 지금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판단해요. 자, 그리고 현재 개인들의 매수 예탁 자금이 68조라고 합니다. 이 68조가 대형주로 원래는 많이 유입이 되는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일부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금 빠져있는 중소형주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현재까지는 좀더 강한 강세를 좀 보여왔지만, 코스닥이 부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됐었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 시장도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미리 준비를 하면, 이제 2월 초잖아요.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뉴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전략이 수정됐다는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